목소리 많이 열어야 돼요. 많이 열어야 돼.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박수를 아끼면 본인이 손해고 입을 열면 본인이 이익이야. 아셨죠? 그 이쁜 입으로 그냥 와 소리도 내주고 앵콜 소리도 내주고 이쁘다 소리도 내줘야 돼. 멍하니 앉아가고 제가 윤아구나. 제가 여러분들 두 달 만에 뵀죠? 저번 달에 못 뵀죠? 보고 싶었어요? 많이 보고 싶었죠.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. 녹화 때문에 저기 중국 청도를 갔다 오느라고 제가 본의 아니게 그날 빠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줄 알고 오늘 그냥 확 찍어봤는데 그냥 똥 싸고 미닥 닦은 것처럼 미직지근하게 그냥 관심이 그러니까 좀 끌적지근하고 다시 한번 윤아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를 치시는 분은 윤아의 팬이고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이종표 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렇죠? 아니지요? 아니지요? 좀 대답 좀 해, 대답 좀 해. 세금 안 나가니까. 아셨습니까? 꼭 매를 맞아야 꼭 말을. 여기는 안 시켜도 이렇게 잘하잖아. 아셨지요? 자,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제가 어디 공연을 가나 이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. 어떤 거냐? 치매 예방 박수법. 부르시죠?
돈 안 드리고 쉽게 하는 거야. 쉽게. 대신 이거를 아까처럼 껄쩍지근하게 따라하면 여러분들 손해야. 100%.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. 아셨죠? 아셨어요? 이쪽에는 다 일어나서 가세요. 우리끼리 놀아. 얘들아 놈아. 아이 진짜. 아셨죠? 그렇게 얼마나 이뻐. 세상에. 그러면 이 배 근육에 힘도 들어가고 좋잖아. 여름으로 좋은데. 자 어떻게 하느냐. 제가 세 번 추락하면 두 번. 두 번 추락하면 세 번이에요. 어떻게 하세요? 세 번 추락하면 몇 번? 두 번 추락하면 몇 번? 그렇죠.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. 박수 두 번 쫙쫙. 조감독 여기는 가르칠 것이 없어. 여기는 치매 예방이 하나도 필요 없는 분들이 오셨다. 그지? 야 기가 막힌.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진 건 제가 전국구 지금 돌면서 가르쳐도 이런 박수가 없었어요. 어 진짜 거짓말 하나. 자 박수 세 번 쫙쫙. 이렇게 한두 분들의 개방신을 당해요. 아니야 우리 아버님은 다 아시는데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 위트하게 끝나면 시시하고 재미없잖아. 그죠? 우리 아버님 진짜 멋지고 베리베리 굿이야. 이렇게 눈치코치 센스가 있어야 돼. 뭐 몰라서 그랬어? 아버지만 해봐봐. 박수 세 번 쫙쫙. 그거 봐. 네 번 치잖아. 네 번 치잖아. 이렇게. 이렇게 멋있는 분이야. 일부러 그런 거 쇼맨쇼으로. 예, 이런 분들. 근데 이제 한번 할 때는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. 알았죠? 제가 고발해 버릴 것이요. 자, 박수 두 번 쫙쫙! 붙였을 거나 오늘 수업하지 말아야 돼. 자, 이제 한 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박수 337 박수 하시죠? 337 박수. 박수 337 시작! 하나, 둘. 제가 하나 둘 셋 시작 그러면 쫙쫙쫙 쫙쫙쫙 쫙쫙쫙쫙쫙쫙 하는 거야. 아셨죠? 아셨어요? 시작 하나 둘 셋 시작. 오늘 조감독 오늘 저기 돈 얼마 갖고 왔어? 오늘 돈 다 털어버리자 우리가. 좀 여러분들한테 무슨 선물 공세를 해야지 안 되겠어. 정말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회를 감사해서 우리 제가 이제 놀이교실 하면 항상 아미새가 먼저 들어가죠? 아미새?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. 유나가 노래를 잘해요 뭐래요? 잘하는데 왜 앵콜이 없어? 저도 이렇게 그렇게 얻어먹기는 싫거든. 우러나와야지 우러나와야지. 다른 데 가면 유나 그냥 막 진행도 못하게 앵콜 앵콜한데 여기는 희한하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짰는지 앵콜이라는 자체가 없어. 인정머리라고는. 자 아미새나 들어가. 아미새. 자 아미새. 아미새 들어갑니다. 그래. 자 의자에서 두 분이 뛰시고 의자에서 두 분이 뛰시고 박수! 이러시면서 노래를 해야 몸에서 엔돌핀이 돌아요. 그냥 형식으로만 하면 백날 천날 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. 노래에는 보약이 한 첩이 들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. 분명히 유나는 헛말을 안 해요. 제 말씀 따라 하시고 자 노래를 하시는데 신나고 경쾌하게 하시면 노래 한 곡에 분명히 한약 한 첩을 얻어갖고 가시는 기회가 됩니다. 아셨습니까?